건강하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위한 팁. 건강하고 윤기 나는 모발을 자랑하고 싶다면 이 글에서 소개한 팁을 참고해보자. 드라이기의 사용, 파마, 염색, 자외선 노출 등과 같은 요소로 인해 모발의 윤기가 사라지고 끝이 갈라지기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천연요법을 통해 손상된 모발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비용이 크게 들지 않지만 건강하고 윤기 나는 모발을 가꿀 수 있다. 아보카도 팩. 이 팩은 드라이기 또는 고데기로 인해 모발의 끝이 갈라지고 부서지기 시작할 때 사용하면 좋다. 아보카도에는 손상된 모발을 재생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윤기를 선사하는 비타민이 풍부하다. 재료 아보카도 밀 배아유 잘 익은 플랜테인 사용법 아보카도 과육, 잘 익은 플랜테인 및 밀 배아유 한 숟갈을 섞은 뒤 젖은 모발에 도포하고 1시간 동안 기다린다. 일주일에 2회씩 반복하면 훌륭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사과 식초 컨디셔너. 사과 식초는 모발의 윤기를 선사하고 산도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비듬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두피의 조직을 재생한다. 재료 사과 식초 물 사용법. 식초와 소량의 물을 섞은 뒤 분무기에 담아 모발에 뿌리고 30분간 기다린다.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매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아몬드 오일. 아몬드 오일은 훌륭한 보습 효과를 갖고 있으며 곱슬머리를 펴고 모발의 뿌리부터 끝까지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탈모를 예방한다. 재료 아몬드 오일 꿀 사용법. 두 재료를 섞은 뒤 두피와 모발 전체에 도포하고 1시간 동안 그대로 둔다. 마요네즈 팩. 마요네즈는 모발의 활력과 윤기를 선사하며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머릿결을 가꿀 수 있다. 재료 마요네즈. 따뜻한 물 사용법. 젖은 모발에 마요네즈를 도포하고 45분간 기다린다.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 뒤 평소에 사용하는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1회씩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알로에 베라 맥주 팩. 알로에 베라는 모발에 있는 케라틴의 재생을 촉진한다. 모발의 케라틴은 탈색이나 염색 또는 강한 화학 제품을 사용할 때 제거될 수 있다. 이 팩은 건조하고 손상된 머릿결, 갈라진 끝, 기름진 두피, 윤기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 재료 맥주 1/2 컵. 알로에 베라 두 줄기에서 추출한 젤. 올리브 오일 한 숟갈 사용법. 알로에 베라 줄기에서 추출한 팩, 올리브 오일, 맥주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준다. 완성된 팩을 모발 전체에 도포하고 5분간 마사지를 한 뒤에 30분 동안 그대로 둔다. 일주일에 최대 2회씩 사용하는 것이 좋다. 건강하고 윤기 나는 모발을 위한 팁. 매일 머리를 감지 말자. 너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건조해질 수 있다. 촉촉한 모발을 원한다면 샴푸나 린스에 꿀을 넣어보자.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안 된다. 6개월에 한 번씩 머리를 다듬는 것이 좋다. 젖은 모발을 빗으면 안 된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 건강하고 윤기 나는 모발을 자랑하고 싶다면 이 글에서 소개한 팁을 참고해보자.